안녕하세요, 미미네예요. 오늘은 하드보드지를 이용해서 미니어처 집을 만들어 봤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세요. 하드보드지에 연필로 도안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도안을 두 가지로 그렸어요. 두 개 다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걸 고르셔서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칼과 자를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자르실 때는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 순으로 잘라주시면 좀 더 편하게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모두 잘라서 준비해줍니다. 이제 겉면에 창문이나 문 같은 집의 디테일들을 연필로 대충 그려주세요. 목공풀로 붙여줄게요. 양 옆면과 앞뒷면을 붙여줍니다. 목공풀이 다 마르면 지붕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바닥을 붙여줍니다. 이제 지붕 위에 다락방에 창문을 붙여주시고요. 창문 위를 덮어서 마무리합니다. 이것도 역시 양 옆면과 앞뒤를 붙여주세요. 옆에 작은 방에 옆면과 앞면을 붙인 다음에 밑면을 붙여주시고요. 본체도 밑면을 붙여줍니다. 이제 본체 옆에 작은 방을 연결해주세요. 연결한 다음 지붕을 붙여줍니다. 현관 지붕은 송곳으로 구멍을 두 개 뚫어주시고요. 이쑤시개를 적당하게 잘라서 목공풀을 구멍에 바른 다음 끼워서 붙여줍니다. 본체 바닥에도 구멍을 뚫어주시고요. 이거는 위치만 확인을 하고 집에 색을 다 칠한 다음에 붙일게요. 저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집을 칠할 거예요. 꼭 아크릴 물감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채색 용품을 이용해서 예쁘게 칠해보세요. 저는 집 하나는 벽은 아이보리색에다가 지붕은 진한 네이비색으로 칠해줬고요. 다른 하나는 벽은 빨간 벽돌색에다가 지붕은 진한 녹색으로 칠했습니다. 또 창문은 집 하나는 불이 꺼진 검정색으로 칠해줬고요. 다른 하나는 불이 켜진 노란색 창문으로 칠해줬습니다. 흰색 펜으로 창문 틀을 그릴 거예요. 창문 테두리 부분에 흰색 펜으로 창문 틀을 그려줍니다. 검정색 네임펜으로는 문의 디테일들을 그려줬어요. 불이 켜진 창문과 문의 디테일도 검정색 네임펜으로 그려줬습니다. 이제 현관에 내놓은 구멍에다가 목공풀을 발라주시고요. 현관에 지붕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 집 만들기는 완성이에요. 완성! 코르크 클레이 진한 갈색과 황토색을 섞어서 집 밑에 약간의 땅을 만들어줄 거예요. 색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섞어주시고요. 바닥에 얇게 핀 다음에 집을 얹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구글에서 촬영이 있었는데 그때 미술학원 친구들이랑 집을 같이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다 만들어서 작은 마을을 만들어 봤습니다.
모습이 왜 이렇게 작아? 내가 큰 거야? 나는 거인이다! 안녕!